자, 내비께서는 테이블 주변에 네, 쭉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바시타를 네, 테이블에 섞고 있습니다. 자, 양념도 같이 올려주셔야죠. 본격적으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홍영무 오뚜기 이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우리 항상 해마다 이렇게 오뚜기 행사 진행을 해주시는데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오뚜기가 요새 또 착한 기업, 갓뚜기로 불리고 있잖아요. 아, 너무 저희도 영광스럽고 해마다 오뚜기에서 이렇게 함께 화차 토마토 축제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념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안녕하세요. 오뚜기에서 왔습니다. 제25회 때 결혼 참관하고 있는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한 3시에 이 시간에 천리의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그 날씨가 많이 무덥기 때문에 냉파스타 쪽으로 많이 그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재미나게 놀다 가기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케첩과 오뚜기 그렇죠. 이제는 오뚜기랑 한국산 토마토 주세요. 그렇죠.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많은 관광객분들이 계속 오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양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양이 너무 많네요. 예. 충분해, 아직 충분해. 예. 더 드셔도 되니까 네. 일단은 천천히 요정부터 다 드시고 드셔보신 다음에 다 드셔보신 다음에 또 모자라다 싶으시면은 맞습니다. 예, 또 드셔도 됩니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자, 올라오실 때 왼쪽 계단에 무대 왼쪽 편에 있는 계단 올라오시고 내려갈 때는 지금 오시는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뛰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오는데 네, 맞춰주세요. 무대 왼편에 집기류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올라오시면서 그릇이랑 포크를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안 오는데 되세요. 그릇을 마르고 그렇지. 자, 올라오시면서 뒤쪽으로 네. 뒤쪽으로 자리 많이 있어요. 우리 내빈분들